자, 오늘 제 낚시 준비물입니다. 낚시가 아니고 그냥 이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통발하고 다금발이 찌낚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멀어요. 자, 통발부터 던지겠습니다. 통발 오늘은 정상적인 미끼를 갖고 왔어요. 새우랑 중어리까지 이렇게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통발부터 수척을 해놓을게요. 정어리 미끼를 두 개 꺼내고요. 자, 낚시 준비가 끝났습니다. 낚시 준비하는 데만 지금 거의 2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다금바리 때 두 대 펴놨고, 그리고 찌낚시, 밤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왔어! 뭐냐? 한 마리 왔습니다. 우와. 오, 볼락. 보이시나요? 와, 볼락 진짜 큽니다. 볼락. 볼락 사이즈 보여 드릴게요. 와, 볼락 이거. 볼락입니다. 볼락. 자, 볼락 올라왔습니다. 볼락.
자, 뭐 한 마리 왔습니다, 지금. 오. 아, 징그러, 이씨. 장어 올라왔습니다, 장어. 우와. 자, 보이십니까? 장어 올라왔습니다. 으쌰. 어우, 너무 무겁네요. 뜰채를 저쪽에 두고 와서. 엄청 큽니다. 엄청 커. 보이시죠? 자, 장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